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34세냐 49세냐 몇 살까지를 여러분들께서는 청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현행법과는 달리 49세까지가 청년인 지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고령화 시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주민 5명 중 2명이 노인, 바꿔 말해 65세 이상 노인 비율 40%를 향하고 있는 횡성과 영월. 유엔이 정한 고령화, 고령, 초고령의 세 가지 분류 중 최고 단계인 노인 인구 20%인 초고령 사회 기준의 두 배 가깝습니다. 세계적 추세인 고령화에 맞춰 이제는 노인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나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65세부터 70세 주민을 노인이 아닌 건중년으로 선포한 횡성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노인 비율이 강원 최고인 횡성에서는 부양이 필요한 노인보다 건강한 중년으로 봐 사회 활동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노인 기준이 변화하듯 청년도 어디까지를 청년으로 봐야 할지 논란입니다. 최근 원주시 의회는 현행 청년기본법과 각 광역 기초지자체가 정한 청년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하나로 통일하자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이 정한 청년은 19세부터 34세, 원주시는 39세, 강원도는 45세까지가 청년인데 평창과 태백, 철원, 양양을 비롯한 충청, 전라, 경상 등 기초지자체 곳곳에선 49세도 청년입니다. 15세를 청년의 시작점으로 정하기도 해 49세까지 최대 34년 터울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2022년 강원도에 18세부터 39세 청년은 37만 4,300명. 반면 현행법 기준인 19세부터 34세, 6년 폭을 좁히면 26만 5,000명으로 10만 명 넘게 줄어듭니다. 저출생 고령화 시대, 청년 기준을 완화해 취업과 결혼, 출산 지원 문턱을 낮춰 지방 소멸을 늦추겠다는 게 강원도 전략입니다. 창업이나 결혼을 뭐 주택이나 아니면은 뭐 그 자녀 같은 경우에 뭐 출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청년 정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 연령들이 좀 고령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방에선 20대 위주 젊은 청년보단 기술적 숙련도가 있는 중장년의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안을 일시적으로 조금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고용과 구인의 그 미스매치를 조금 해결하는 데 지자체의 역할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100세 시대에 맞춰 청년과 노인 기준 완화는 물론 정년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나서는 강원도 내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원정 산후조리 등의 문제와 민간 조리원의 높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인데 실제 감면 혜택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5월 현재 강원도에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은 5곳, 속초와 영월 2곳도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전국 450여 개 산후조리원 시설 가운데 공공시설이 20곳 남짓임을 고려하면 분만 취약 지역이 많은 강원도 내 시군이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6년 문을 연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 기준 삼척시 출생아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선호도 높습니다. 문제는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이후 시군마다 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요금은 2주 18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웃도는 민간시설보다 적은 데다 출생이 줄면서 수익은 감소하는 반면 운영비와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용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적자가 점점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처음에 비하면은 많이 거의 두 배 정도 가까이는 예산을 많이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설 건립은 국토비로 일부 지원되지만 운영은 대부분 시군 예산으로 부담하다 보니 똑같은 공공산후조리원이라도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주민들이 받는 혜택도 차이가 있습니다.
삼척 시민은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을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양양군은 다자녀 90%, 일반 주민은 8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내년에 조성되는 속초시는 50%만 감면됩니다. 시군별 조례로 정한 감면 대상과 비율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거는 저출생의 증가 차원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게 답이 많죠. 네, 행정적인 면은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전국 기초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시설 조성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전부 상임위에서 계류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전광훈 씨가 고문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원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전광훈 고문의 자녀들이 관여하고 있는 알뜰폰과 신문을 구독하면 평생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춘천에 사는 60대, 올해 초 친구와 함께 자유통일당 당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당원에 가입하면 평생 연금을 준다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안내받은 권리당원 조건이 좀 특이합니다. 입당 당시 안내받은 결의사항입니다. 알뜰폰 요금제와 신문 구독을 포함해 7개 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뜰폰 회사와 신문사 모두 전광훈 자유통일당 고문의 자녀들이 관여하는 사업체입니다. 당원들이 내야 하는 돈은 매달 5만 원. 당비가 천 원인데 신문 구독료가 2만 원, 알뜰폰 이용료가 2만 9천 원입니다. 대신 평생 동안 월 10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0을 준다고 그랬고 많게는 더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하고 더 많아지면 100만 원도 줄 수도 있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입당 원서를 썼다는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공식 자유통일당 강원도당이 아닌 일반 주택이었습니다. 당원 가입을 하면 연금을 준다고 했는지 묻자 관계자가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야, 당신들 누가 진짜로 고소할 거야? 분명히 내 땅이고 내 집 앞이야. 정당법상 입당을 할 때 필요한 요건은 각 정당이 당헌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BC는 당원 가입 과정에서 전광훈 고문이 사적 이득을 취한 게 맞는지 자유통일당 강원도당에 당원 가입 조건을 제시한 근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네.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아, 그렇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약속과 달리 연금 지급이 늦어지자 자유통일당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이달 초 경찰에 접수된 상황. 자유통일당에 가입한 당원은 강원 지역에서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주택수비 춘천 연장 등의 영향으로 강원 지역의 주택사업자가 느끼는 주택시장 경기 전망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5월 달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 결과를 보면 강원도는 78.5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수비 노선 연장 계획이 발표된 춘천의 상승세가 뚜렷하고 동해안 아파트 가격도 3주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자율형 공립고가 생겼습니다. 일반고의 수준을 자사고까지 끌어올려 인구 유출과 지역의 소멸을 막겠다는 정부 의지로 시작됐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춘천고와 원주고, 영월의 상동고가 지정됐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에서 지급한 학습 플래너에 한국사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학생들. 다음 주부터는 춘천학연구소와 함께 춘천 역사탐구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학기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과 협력하는 생명의학 관련 동아리도 새로 만듭니다. 이렇게 특별 활동이 많아진 이유는 올해 2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지정돼 예산 2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자사고나 특목고처럼 9학점까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또 교사를 100% 초빙할 수 있고 교장은 공모로 뽑게 됩니다. 춘천고는 과학 중점고를 목표로 내년부터 정보화 데이터 등 관련 교과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장을 공개 모집하고 퇴직이나 전출 등으로 인한 교사의 빈자리를 주력하는 과목에 맞춰 초빙 교사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지역사회에 부응하는 그런 공적 책무를 다하는 학교로서 거듭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춘천고를 비롯해 원주고와 영월 상동고가 포함됐습니다. 원주고도 과학중점고등학교를, 상동고는 야구중점학교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자율 편성과 초빙교사제 운영으로 공교육의 질을 자사고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의 선생님을 모셔서 최고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자율형 공립고 40곳을 더 지정할 예정인데 강원도에서는 현재 4개 학교가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3,900건을 넘었습니다. 사고 원인별로 낙상이나 추락이 1,2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가 954건, 열상이 438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무단횡단 금지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일상 속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 등 고지대 탐방로가 내일 오전 3시부터 개방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에 폭설 피해 복구가 완료되고 봄철 산불 통제 기간이 종료돼 12선 여탄 계곡 탐방로 일부를 제외한 고지대 탐방로를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가 계속되는 구간은 용소폭포 탐방지원센터에서 용소폭포 3거리, 응봉폭포에서 대승령 구간입니다. 오대산, 태백산 등 다른 국립공원 통제 구간도 내일 개방됩니다. 11대 강원도의회 하반기 의장단이 7월 1일 선출됩니다. 하반기 의장 후보로는 권혁열 의장과 김경과 한창수 부의장, 김기철 경제산업위원장과 9대 의장을 지낸 김시성 의원 등 5명입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의장 부의장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인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인을 가립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단 선거 경선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자립준비 청년 지원조례안과 가정박 청소년 지원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존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없었던 가정 밖의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돼 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자립준비 청년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다며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어기가 끝난 살 오징어의 조업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11일 출항한 어선들이 모두 7,500kg의 오징어를 잡았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1일 울릉도 주변 해역으로 출항에 나선 체납기 어선 6척이 7,500kg의 오징어를 잡았고 어선 15척도 조만간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대표 어종인 살 오징어는 2021년 6,200톤이 잡혔지만 지난해는 1,300톤이 잡히며 어획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어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지로 염두에 둔 송암동에서 유치염원제를 열었습니다. 춘천 지역의 체육단체와 체육전공학생 등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육동환 춘천시장은 역사성과 적합성을 고려했을 때 춘천이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라며 유치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에는 춘천을 비롯해 원주와 철원, 경기도 김포와 인천 서구 등 전국의 7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93호인 원주 신림 성황림에서 봄 성황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성황당에 제물을 올리고 풍년 농사와 소원 성취를 빌었고 미리 신청한 일반 시민과 관광객들도 성암림 안으로의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100여 년 동안 매년 봄과 가을마다 성황제를 올리고 숲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어제 개막해 나흘 동안 전라남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강원도에서는 선수와 감독 등을 포함해 150명의 선수단이 구성돼 보치아와 수영 등 10개 종목에 63명이 출전해 기량을 펼칩니다. 지난해 대회에서 강원은 금메달 3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10개 등 모두 21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삼척시가 올해 장미축제를 바가지 요금이 없는 축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축제와 음식점 부스 운영자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 교육과 함께 서약을 받았고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삼척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메뉴와 가격을 공개해 상인들이 가격을 바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올해 삼척 장미축제는 오는 18일부터 닷새간 장미공원 일원에서 천만 송이 장미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고성군 대진항이 해양수산부의 저온 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영근해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육지로 옮길 때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경매장과 냉장, 냉동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